그 연극은 그 정신적 심합니다. 이 말은 제가 혼자 만든 건 아니고 제가 서울연극회에 임원으로 있을 때 그때 당시에도 역시나 이제 연극이 너무 힘들게 해서 저 연극인들에게 뭔가 표 같은 거 하나 좀 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뭐 지금 작품에도 나왔듯이 햄릿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. 연극은 인간을 비추는 거울이다. 그런 것과 똑같이 연극이 아마 어쩌면 가장 지성적이고 가장 또 인문학적이고 철학적이고 또 가장 문화적인 게 아닌가 싶어서 시대의 정신적 희망이다. 그러셨는데 그게 대본에 실리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 지금 질문은 그런 거죠. 그것을 매번 며칠 때마다 기분이 어떠나 기분 깨지죠.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. 연극은 이 시대의 정신적 희망이 됐으면 좋겠고 그 연극이라는 단어 대신에 다른 어떤 것도 다 들어갔으면 좋겠어요. 영화도 정치적 희망, 무용도 정치적 희망. 여러분들 지금 쓰고 계신 기사도 그렇죠? 이번에 언론이야말로 정치적 희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런 열망으로 외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